항상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일희일비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시험을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내 감정이 휘둘려서 일희일비하게 돼요. 그런데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절대 대학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최창입니다. 그저께 3월 모의고사를 봤죠. 예, 3월 모의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3이 돼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게다가 이제 이전 시험과는 달라진 형태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과는 좀 다른 호흡, 다른 시간대에, 그리고 또 다른 흐름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당황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인데, 이제 EBS 교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은데, 오늘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3월 모의평가 총평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학습계에 관련해서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모의고사 등급컷은 지금 현재 EBS 기준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조금 이제 갈라지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 1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일단 화작은 지금 현재 91점, 83점, 75점 요 순서대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언어와 매체는 90점, 82점, 74점 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등급컷으로만 보자면 약 1점 정도 더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법이 좀 더 공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법 관련해서 공부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나름대로 보정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보정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첫 모의고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3월 모의평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일단 특징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이번 3월 모의평가는 제가 시험지를 처음에 그 모의고사 날 받아들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정말 수능 예시 문항을 그대로 따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출제진들이 뒷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게끔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제가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는 이 시험지가 예시 문항에 나온 문제의 지문 순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 문항 시험지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현대시가 나오고 그 다음 독서 지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 3문 지문이 나오고, 고전 3문 소설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서 두 번째 지문이 나옵니다. 이때 이 두 번째 지문은 가와 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지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고전시가가 논문형 형태로 실려 있어요. 논문형 형태가 뭔지 알겠죠? 이게 지문 안에 고전시가를 박아넣는, 그러니까 예전 작년까지는 이제 수능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고전시가가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했는데, 그게 아니라 글 한 편의 글 속에 고전시가가 예시로 들어있는 형태, 예시로 들어있는 형태,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소설 파트가 나오고 마지막에 독서가 나오는 형태로 해서 문학, 독서, 문학, 독서, 문학, 문학, 독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안배가 되게끔 요렇게 하는 것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한 지문은 가나를 붙인 것, 고전 시가에서 논문형으로 낸 것도 작년에 나왔던 예비 수능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예시 문항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했다 하는 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이런 기조는 아마 4월 모의평가까지 이어지긴 할 건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총평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총평입니다. 첫 번째, 일단 이 시험은 2022 예비 수능을 최대한 따라하려 했다, 모방하려 했다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EBS에 대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학원에서 나오는 설명의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카페에 쓰여져 있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비라든가 수만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많이 가는데, 이런 사이트에 올라가는 내용들까지 포함하여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아, 이게 EBS 간접연계구나. 여기 첫 번째 작품이 김남주의 설목이라는 작품인데, 실제로 우리 수능특강에 김남주 시인이 실려 있어요. 아, 그래서 작가를 가지고 다른 작품을 연기하는 게 이게 간접연계구나.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EBS 교재를 반영하는 건 6월, 9월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지 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원래 EBS 교재를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모의고사는 전국의 고3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학력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지 EBS 교재 연계를 가지고 연습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접 연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EBS 연계는 애시당초 연계는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야. 되지 않았는데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6월과 9월 시험은 원래 EBS 교재를 반영하는 거라면 EBS 교재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하는 거라면 여기 나오는 지금 3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이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원래 EBS 교재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EBS 교재가 반영됐을 때 연계가 됐을 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는 아직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예단을 해서 아니 김남주의 다른 작품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가 한용운인데 한용운에 해당화가 실려있는데 한용운의 다른 작품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박제삼의 한인데 박제삼에 관련된 모든 작품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연계는 연계고 비연계는 비연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 실제로 다음에 치러질 4월도 비연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 들어간다면 그건 그냥 교육청의 배려예요. 배려지. 이게 원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해나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와 EBS 망했다. 이제 EBS 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가 내가 학습계획 다시 말씀드릴 건데 EBS를 안 보는 건 안 돼요. 이번 시험을 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단 이번 시험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었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 지문의 길이가 길었어. 그러니까 최대한 예비 수능을 모방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최대한 모방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 부분만큼은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길이가 첫 번째 법률 지문부터 조금 지문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치게 될 수능 시험이나 평가원 시험은 요거보다는 지문 길이가 조금 짧을 거야. 요거보다는 지문 길이가 조금 짧을 거야.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지문랑 문제수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 독서의 경우에는 원래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였던 게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여섯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당 문항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문을 짧게 가서는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지문이 조금 더 길어야 문제 낼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문제를 조금 지문을 좀 길게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문의 길이는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신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에서의 선지도 약간 판단하기는 좀 까다롭지 않았나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보시면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그리 높은 시험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높기보다는 약간 헷갈릴만한 하나의 문항 헷갈릴만한 뭐 더 한 두 개의 문항 정도가 선지를 약간 이렇게 현혹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정확도를 훈련해야 되는 연습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느껴지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하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선택 과목은 일단 이번 모의고사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매체 모두 약간 평이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다. 평이한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등급의 컷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3월달 모의고사는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중요한 건 시험은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엎어진 시험을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당장 시험이 점수가 올라가고 혹은 당장에 뭐 이렇게 지금 맞았던 성적표가 점수가 바뀌어 나오고 하는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가 중요한데 자 한번 들어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냐 앞으로의 준비 자 첫 번째 자 이번 시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느꼈을 것은 뭐냐면
여기는 이 선지 판단이 어렵다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 선택지의 그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가다듬어지지 못하는 느낌은 있어. 그러니까 선지에 쓰이는 말들이 조금 부드럽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헷갈리고 혼란이 있을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 선택지를 판단하는 능력, 선택지를 판단하는 이런 능력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정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뭘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1번. 일단 기출문제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든 간에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오답 정리를 하는 것도 방이 필요하고요. 꼼꼼하게 오답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때 꼼꼼하게 오답 정리를 하는 건 결국 해설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답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연습,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절대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자기 스스로의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절대 해설지는 최대한 멀리 할 것. 해설지는 최대한 멀리 할 것. 여기는 해설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확도를 올리는 연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이번에 다시금 느꼈을 겁니다. 요거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지금 요렇게 바뀐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모의고사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평상시에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때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답의 기준, 선지마다 들어갈 수 있는 답의 기준이라든가 조금 부족했던 개념들을 보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 실전 모의고사는 주 1회 정도는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바뀐 유형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이 바뀐 유형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구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가 있으면 문학하고 독서는 그대로 풀되 앞에 1번부터 15번에 해당하는 화작문 중에서 화작 부분을 따로 빼고 문법 부분을 따로 뺀 다음에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분 지금 풀던 걸 앞에 있는 화작만 선택하는 경우, 자 이제 바뀐 유형을 지금 구하기가 힘든 경우, 기출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에 문학과 독서는 공통으로 풀고 여기서 화작에 해당하는 10문제, 그 다음에 문법에 해당하는 15문제를 가지고 각각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본인 선택에 맞춰서 각각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시험 시간을 대충 70분 정도로 줄여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들이 있죠. 뭐 이감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바탕이라든가 한수라든가 이런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연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의 기준이나 개념들을 보충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 안 돼요. 그래서 절대 EBS 공부를 포기하지 마세요. EBS 공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EBS 공부를 포기하지 말란 얘기는 제가 EBS에서 뭐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직원도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EBS 연계를 우린 믿고 가야 된다. 50%가 됐든 70%가 됐든 문학은 어쨌든 연계가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EBS 공부는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처럼 낯선 작품이 나오면 이제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오면 아, 내가 독해하는 게 되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법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독해법 정도는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거 있잖아. 왜? 예를 들어서 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니면 독서,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등등. 요거를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에 대한 독해법을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내가 어디다가 밑줄을 치고 어디다가 표시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무리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EBS 공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되 독해법에 대한 연습은 해야 된다. 독해법에 대한 연습은 해야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자, 요거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택 과목만 보자면, 사실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가지고는 큰 변별력을 가지진 못했어요. 큰 변별력은 가지지 못했어. 됐어? 그래서 큰 변별력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선택 과목을 섣불리 뭐 문을 화작을 선택한 게 좋았다. 언매를 선택한 게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수가 원점수가 1점 정도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표준 점수는 점수 차이가 그래도 한 2, 3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도 느낀 것처럼 상위권 학생, 그러니까 여기서 상위권이란 건 저기 이제 1등급을 바라보고 만점을 바라보는 상위권 얘기하는 거야. 1등급 친구들. 여기서 1등급 친구들은 그 1, 2점으로 과가 갈릴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언어와 매체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이게 내 결론이야. 언어와 매체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상위권 친구들은, 중상위권이라고 하면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언매와 화작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언매를 한번 해보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뭐가 기준이 되냐면 이 선택의 기준이 지금 본인 학교의 내신이 언어와 매체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따로 공부하기가 부담스러울 텐데 언어와 매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언매를 하는 게 맞고 근데 그건 뭘 선택하냐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게 맞고 2등급, 3등급 친구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내신으로 다뤄주고 있다면 언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나머지 중하위권 친구들은, 아무래도 화작이 낫다. 왜냐하면 사실 중하위권 친구들은 여기는 이 언어, 문학하고 독서가 더 문제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학과 독서를 공부해야 될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학습 부담이 적은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4월도 남아있고 중간고사도 남아있고 6월 평가원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이제 남은 개월 동안 이제 4월달, 5월달 동안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냐면 각 월별로 또 준비해야 될 것들 또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4월달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내신 기간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학교 내신이 겹치기 때문에 이 학교 내신을 그냥 관과하고 가는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학교 내신을 무시할 수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신이 포함되어 있는 김에 되도록이면 EBS 연계 공부를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의 경우에 우리 학교는 수능특강 문학을 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거기는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수능특강 독서를 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문학을 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 내신에 맞도록 EBS 연계 공부를 하되 그 나머지 과목,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학을 내신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면, 학교에서는 문학을 내신으로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내가 공부할 때는 되도록이면 독서라든가 선택 과목,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를 그래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마련해서 요렇게 요 과목들을 공부해 주고 문학은 당연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자리에 독서가 들어가면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엄매가 들어가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집중적으로 하되 대신에 지금 이건 내신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이야. 이렇게 내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꾸준히 뭘 하는 게 좋으냐면 꾸준하게 고기는 그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맞춰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맞춰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로 들어가면 6월 평가 문제 5월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EBS 교재 특히 EBS 수능 특강 문학은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EBS 지문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읽고 접근하는지 한번 정리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하나 더 이것과 함께 EBS 교재에서 본인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영역,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에서 경제를 너무 못하겠어 하면 EBS 교재에 있는 경제 지문 정도는 한번 봐주신 게 맞겠죠. 그래서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항상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1위 1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시험을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1위 1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절대 대학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들 합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수능 점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모의고사를 망치고 나면 나는 망쳤어라고 절망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의고사를 더 잘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정비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일 시험을 망했다면 절치부심해서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니까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 기운 내서 힘차게 다음 시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총평 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준비하면 좋을지 이후에 공부법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자세한 해설 강의는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지문마다 뜯어가지고 올릴 생각이니까 거기는 지문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걸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봤어야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각각 영역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함께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대,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된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뭘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